네, 이렇게 성추행 사건 이후 시민 눈을 피해 한동안 잠적했다가 오늘 이 경찰 출석 때마저 사과 한마디 안한오전 시장의 태도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시장은 짧은 입장 발표 뒤 아무런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발언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 눈을 피해 경남 거제 등에서 잠적 생활을 이어온 오전 시장은 이후 여러 추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기자단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전 시장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끝내 비공개 출석을 택했습니다. 통합당 부산시당은 오전 시장이 끝까지 비겁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비겁함과 뻔뻔함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오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부산 공무원 노조도 시정 혼란에 대한 오전 시장의 책임을 물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오거돈 시장님의 성비위 사건과 측근들의 무마 의혹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합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경찰 소환 과정을 황제 특혜 소환이라며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